제가 예, 역시 이쪽이 급소가 되죠. 급소를 찌르고 싶어요. 순간적으로는 느는 것이 정수라고 그랬는데 길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 수가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뭐 이제 문민정 선수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네. 이렇게 올 때 혹시 여기 끊는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바둑일 때는 지금처럼 뭔가 확실한 걸 하고 싶은 기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따냈군요. 네, 지금 이 모양은 여기를 아 그렇게 건너갑니까? 건너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이건 보이는데요. 이건 회계 의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막 막아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아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이 이걸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최하 펜맛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수인데요. 나와서 끊겼다는 얘기네요. 지금 일로 막으면은 지금 이수가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이수가 선수이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끊겼다는 얘기예요. 끊어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민종 선수 다운 수네요. 예, 그렇죠. 뭐 끊는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끊어 싸우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어딘가를 나와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쪽으로 치고 한번 치고 나올 때 네. 그때 뭐 이쪽을 지킨다든가 해서 이 석점도 무겁게 됐으니까 이거 석점을 무겁게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를 또 늘어서 싸우든지 뭐 지금은 이쪽을 나와야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가 보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곳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막으면은 네. 밀고 나오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오면은 이쪽을 지키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손을 빼네요. 손을 뺐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치고 네. 나올 때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어땠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대회 때는요. 네, 그리고 김치영 선수한테 패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대회 때는 이제 조승아, 오정아, 김혜민, 김치영 선수 이 4연승을 거두었죠. 그건 나와 끊겠죠. 들어가는 게 선수가 아니었나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지금 이쪽을 막으면은 좀 네. 끊겠죠. 이쪽을 끊어 온다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두고 올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좀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크게 반발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로 맞고 끊기는 것보다는 그냥 돌아가야 될까요? 지금 두는 것은 네. 이걸 막거나 막으면 이제 끊는데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둘 것이냐를 네. 봐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두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끊어야 돼요. 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민정 선수는 어떻게 뚫는지. 한 시간 하면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둬야 되는데, 지금 우민정 선수는 적당하게 잘 두고 있는데, 오이지 선수는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 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은요. 물론 그게 정상적이지만 네. 이 시간이 짧은 바둑에서는 한 수 한 수 최선을 다 두려고 하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을 못해요. 시간을 마음 놓고 써도 나중에 이 초읽기에서 1분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40초 3회이기 때문에 초읽기에 몰리면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이 석점만이면 이 석점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늘어두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민정 선수는 깨끗하게 뒀습니다. 네, 역시 부처는 갔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부터 갔네요. 네, 이제 젖힐 때 어떻게 둘 것이냐. 여기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아는 것은 호구냐 느느냐가 보통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끊는 수가 좋은 수라는 것이죠. 그렇죠. 잘 뒀네요.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젖히니까 네. 여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단수를 치고 따니까 단수를 쳤습니다. 그때 이걸 막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따내니까 네. 여기를 젖힌 것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의 장면은 네, 오해진 선수가 조금 힘을 더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해진 선수가 여기서 힘을 더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쪽을 하나 두는 정도가 보통같이 보이고 이거를 안 두려고 한다면 그냥 잡아야 됩니다. 잡느냐 아니면은 이걸 두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중앙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쪽을 두는 것이고 실리 쪽으로 본다면은 석점을 잡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는 역에 젖히고 이 끊는 맥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내가 팻감이 제법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온다면 나중에 젖히는 것도 다 팻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 안 뛰는 바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걸로 해서 필요 없이 시간을 갖다가 몇 분씩 소비하는 것은 지금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요. 네.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죠. 문민정 선수는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하고 시간 차이가 생기니까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강하게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걸 잇습니다. 그러면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일로 치는 이런 바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면은 요거는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거든요. 네. 문민정 선수는 깨끗하게 그냥 잡아버리는군요. 네, 한 점을 더 잡아가지고 네. 네. 굉장히 두터운 모양이 됐어요. 네, 엄청나게 두터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규상 김규리입니다. 저희 바둑TV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많은 바둑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